진짜 중요한 거는 위의 요인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약을 잘 쓰시는 거지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좋아지는 거죠.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. 너무 숨이 찰 정도로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결국 운동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내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특히 오히려 운동을 심하게 하면 이 COPD 환자들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,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죠.